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한 이런 정도의 예상 문제가 난다면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보세요라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 제가 기존에는 하던 방식의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 강의,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획 강의를 하면서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달에 그 재단보험 관련해서 실무가 아니지.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집에 가 있어서 그래요. 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그 실무에서 강의를 하는데, 실무에서 강의가 아니라 손해사정사 강의, 기초이론 강의를 하는데, 거기 수업 듣는 학생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동차 보험이나 근제보험은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재산보험은 그런 걸 따로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고 보니까 답안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예 그래서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샘플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서브노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들으라 해요. 왜냐? 써봐야 됩니다.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반드시 쓰는 문제예요. 눈으로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안 써봤거든요. 내가 알아도 볼펜이 안 나갑니다. 머리에서 뱅뱅 돌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의나 정의를 쓸 때는 상법이나 약관에 있는 조항 그대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쓰라는 거예요. 정확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대강의 안은 머리 따기를 외워서 해서 외웠던 그 내용만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완성된 문장으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어 하나하나 알면 어쨌든 뜻은 이해를 해요. 독해 문제를 맞추죠. 그런데 문장으로 문제가 났을 때못 맞추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영어 공부할 때? 문장을 통으로 외우라 그러죠. 그쵸?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손해배상 시험도 결과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 문제죠. 그렇다면 그 답안지를 쓸때 있을 때는, 쓰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통으로 외운 문장을 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올해 시험 문제가 난다라면 제1번 문제로다 저는 얘를 뽑겠다고 했죠. 출제가 높은 문제로. 상해보험 계약할 의무죠. 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었다는 거예요. 직업 직무가 이번에 약관에서는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관상 직업 및 직무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상해보험 계약할 의무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항상 예를 쓰고 가야 됩니다. 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뭔지는 안다라는 걸 내가 어필을 해야 되죠. 얘가 뭔지도 모르고서 답만 썼다라면 사실상 출제하는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최소한 얘 의는 써야 돼요. 이 의의를 쓰면 있어서는 가급적 약관 조항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의의 자체만큼은.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가 묻고 있는 게 뭐냐? 직업과 직무의 정의죠. 그러면 직업과 직무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 위반에 대해서 기술하셨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좀 잘못 냈는데요. 그러니까 위반에서 알릴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가 원래 제가 내고 싶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바로 이 알려야 할 사항을 이렇게 답안지에 답안으로 바로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한 문제, 알려야 할 사항 이두 가지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답안으로 끌고 오란 얘기예요. 꼭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술하시라는 문제가 나면 요새는 문제가 이렇게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어져요. 그럼 질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안으로 바로 끌고 오세요. 그래서 그 답안을 쓰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보기 제일 좋은 거예요. 뭐냐? 얘가 계속 상해보험 계약 관련 의무가 뭔지는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직업 직무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썼네. 그 다음에, 알려야 할 사항 이거 정확하게 썼네. 그럼 만점. 이렇게 가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제가 문제에서 그걸 빠뜨렸긴 했지만 알릴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했는데 알릴사항은 없어요. 요것까지만 있어요. 그럼 이 답이 있어?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용을 많이 써도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시험을 볼 때 그 당시에 1번 문제가 뭐였느냐? 손해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기술하고 예외조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예요. 그럼 손해보상 원칙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어요. 왜? 예외조항 빠져있으면 그건 좋은 답? X답이에요. 실손보상 원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손해보상 원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답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조항은 없다. 그렇게 되면 답은 몇 점? 반점이에요. 반점. 얘는 20점짜리면 10점이에요. 왜? 한 가지만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재모로 바로바로 끌어와서 그 채점자가 봤을 때 아, 얘가 내가 질문한 것에 정확하게 답을 했구나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답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답안 서브노트를 만들 때도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의의,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 원하는 사항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의의나 정의를 쓰고 그 밑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세요. 서브노트도. B보험자의 계약 전 알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및 입증 책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다면 이 문제도 딱 잘라보시면 먼저 계약 전 알림 위반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가 필요한 거예요.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죠. 그러면 제한사유에 대해 쓰는 거예요. 또는 여기 제한사유라고 했지만 제한사유로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계약 전 알림 위반 효과, 계약 전 알림 위반이 있으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답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답이 바로 가죠. 그 다음에 입증 인과관계 및 입증 책임 이거에 대해서 기술하면 여기서 묻는 것에 대한 건 전부 답이 나오죠. 바로 이런 식으로 답안지나 서브노트를 만들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을 소제목으로 바로바로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두면 돼요. 이때는 문장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돼요. 단지 이런 때는 이런 핵심 키포인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이렇게 정리하는 답안지 쓸 때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구독할 때는 그 문장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만 그 문장으로 답을 하지 않고 키워드로 답을 할 때는 딱딱 키워드만 딱딱 들어가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정답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히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키워드를 물은 거라면 키워드가 다 들어갔느냐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핵심 키워드와 이 소제목 잡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셨나요? 예. 아까 제가 파생장애 서술 문제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럼 파생장애에 대해서 파생장애 정의 및 지급 규정 변경된 지급 규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했다면 똑같은 겁니다. 파생장애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약관에 있는 조항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후유장애 지급률표에 총칙에 있는 내용으로서 날씨가 건조하고 추워서 그런가요? 이상하게 입이 마르네. 그러면 바로 이런 그런 정의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전체를 외워서 문장 전체를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지급 원칙과 둘 이상의 파생장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달 수 있는 것. 즉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요. 큰 제목과 메인 타이틀과 소타이틀, 소제목을 만들 때 그걸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의 구성으로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타이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틀을 만드는 연습. 사실 타이틀만 정확하게 나와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쉬워질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합니다. 정의를 하고 예외적인 걸 가르쳐요. 그렇죠? 정의, 원칙, 예외예요. 그러면 항상 정의, 원칙, 예외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도 사실 그거에서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보고 내가 답안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똑같다라는 거죠. 정의, 원칙, 예외. 정의, 원칙, 예외. 계속 그걸 갖다가
이 규정에서는 이게 정의, 이게 원칙, 이게 예외. 이 연습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답안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잘 기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2017년도 기출문제 중에 4분법, 6분법 났던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청각장애에서? 나는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라 생각해요. 출제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일까요? 약관 규정이 없어요. 후유장애 지급열표에도 그렇게 해서 그걸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표준 약관이 없는 문제가 난 거예요. 실제 쓰지도 않아요. 그걸 어디서 쓰느냐? 산재에서 났어요. 산재나 급해법에서만 써요. 근데 굳이 그걸 재산보험에서 그 문제를 냈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고 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물론 그게 나서 뭐 차별화가 됐고 뭐 그 문제 갖고서 등 당락을 결정했다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알아야지 손해배상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 날 때까지 그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왜? 20년 동안 손해사정 하면서 그렇게 처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요구하는 후유장애 진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압박률이 좋은 문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 걔는 계산식이 약관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40%, 20% 나오면서 평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그렇죠? 인접한 주체 다 나왔죠. 그거는 표준약관의 그 수식에 대한 모든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출제 가능한 거고 좋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식으로는 안 나와 있어도 그것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으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계산 문제로서의 출제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차 강조하는 문제, 우리 몇 점 맞으면 돼요? 60점. 그래요. 60점이 만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생판 모르는 문제 나왔다. 시간에 너무 많이 할애하지도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세요. 나 틀리면 남도 틀려요. 그 대신에 내가 아는 문제를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험 볼 때 저는 지금도 한 가지 모르는 문제 있다. 그게 뭐였냐?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뭘 계산하시오. 이 문제였어요. 나 지금도 그 문제가 뭐 묻는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거에 엄청 고민할 때 저는 과감히 1번 문제 패스. 왜? 다른 거 아는 거 잘 쓰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그래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뭐. 저 근데 결국 60점 못 맞았어요. 50점 맞았어요. 그래도 붙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50점이면 꽈락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과목 잘 봐서 평균 넘으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가정의학과 닥터입니다. 정말 특이하게 그분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어요. 닥터인데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어떻게 합격하게 됐느냐? 그분은 딱 한 과목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의학이죠. 닥터니까. 제가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시험을 봤다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어떤 과목에서 100점은 딱 한 명 봤습니다. 진짜 그분은 100점. 보통 90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은 100점. 아예 100점. 의학이론 100점을 맞았고 나니 다른 세 과목에서 어때요? 그쵸? 40점쯤은 맞아도 평균 50점이 나와버리네. 그쵸? 이야, 합격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의사니까. 근데 그분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딱 한 문제는 몰랐대요. 그 폐 무슨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모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도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혹시 이게 아닐까. 그래서 이리저리 꾸며 쓰다 보니 100점이 나왔다라고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셨는데 그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똑같이 시험 본다면 저는 어떤 과목에 직접 그런 고득점을 취득할까요? 그렇죠. 저는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따겠죠. 얘 80점 맞고 나머지 한 40점 턱걸이만 해보자. 이런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과목 50점 만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예. 50점 맞아도 상대평균 상대적으로 합격은 안, 네, 탈락은 안 합니다. 좀 높았을 때가 한 51점 정도 돼요. 평균이. 그러니까 합격 평균이 좀 높았을 때가. 그러니까 넉넉하게 55점 이렇게만 해도 거의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쉬워서 다 평균이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쉽게 팔자라니 하고 사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60으로 잡는 겁니다. 이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평가를 한다라도 60점이라는 절대평가를 넘기면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법 감독 규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락 40점이 없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다 합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50점 깔고 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10점만 더 따면 되는 거예요. 그 10점은 누가 어떻게 땁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 그 10점의 차이는 글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씨 쓰는 법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글씨뿐만이 아닙니다. 그 10점의 차이는 어디서 올 수 있느냐? 문장의 차이에서 올 수 있어요. 문장. 알긴 하는데 어거지로 꾸며진 단어라서 채점하는 사람들이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감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장이 짧아도 정확한 문구에 딱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이 다 전달되면 이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문장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입니다. 근데 짧아도 적당한 키워드 다 들어가서 문장이 완성형으로만 나오면 그거는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의나 의는 반드시 약관 있는 문구 그대로 또는 법조항 그대로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가 그래서입니다. 문장으로 공부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약관상 장애의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제가 왜 이 문제를 한번 찝어봤냐면요. 2018년 3월 2일자에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4월 1일자로 판매됐던 그 상품 약관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의 판정 시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바뀌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추간판탈출증 아시죠? 추간판탈출증도 장애진단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이에요. 그전에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이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많이 바뀌어요. 아까 제가 이런 건 혹시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귀의 평형장애. 그렇죠. 귀의 평형장애에서도 장애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충분히 치료 후. 그렇죠. 안과장애도 아까 마찬가지죠. 제가 양쪽의 표를 비교해드리면서 안과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할 때 운동장애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 부분들 또는 그 시야장애에서의 45세였던 게 50세로 변경된 부분 이런 것처럼 진단 시기나 이런 것이 많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그 많이 변경된 걸 하나하나 문제로 다 집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통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도 이걸 갖다가 서브노트로 만들었다 하면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없죠. 하나의 통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에 대한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들어 보도록 전 추천하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변경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으로 다 알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게 있습니다. 특히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통으로 만드는 서브노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체를 한 문제로 만드는 여러 개지를 엮어서 전체를 한 문제로 만드는 서브노트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서브노트는 너무 구체화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브노트는 전체를 만드는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하나 개별 문제까지도 예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 찾아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좀 보시면 약관은 보통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법 약관을 보통 실무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해당하는 부분의 대부분 이게 포함되어 있는 약관이 주계약이에요. 그래서 주계약에 보면 대부분의 표준법 약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계약 내용들이. 그리고 그 플러스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약관은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실손보험도 표준보험약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주계약을 이루고 있고요. 상해보험도 표준보험약관이 있어서 그것이 주계약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특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상해보험이다 그러면 상해에 대한 주특약이 있죠. 주계약이 있죠. 거기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수술특약, 입원특약,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쓰이시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해보험의 주계약, 특약은 뭡니까? 고도후유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 같은 것도 특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런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 볼 때 어떻게 만드냐? 이 주계약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달라지는 것에서 넘나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일이 연결되는 거, 여기서 일이 연결되는 거. 이런 형태로다가 많이 넘나드는 부분들이 생겨요. 특히 주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이 규정과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후유장애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런 때 후유장애로 묶어서 바로 저기 나오는 것처럼 후유장애 판정 시기와에 대한 원칙과 예외 조항을 같이 서브노트로 만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에이, 서브 틀렸어. 스펠링 SUV죠? SUV. 내가 뭐 딴 거 쓰려고 했지? 뭐 쓰려고 했냐면 세버러티 쓰려고 했어요. 세버러티. 심각한. 세버러티 쓰려고 SUV로 갔는데 SUV가 갔는데 서브노트 SUV예요. 네. 지금 딴 생각하다가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브노트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넘나드는 서브노트.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면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체가 될 수 있는 서브노트. 또 하나 종합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이 세 개면 거의 답은 끝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많이 권하거든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보라고. 이런 문제가 나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모 강사는 아예 기본 교재를 문제 형태로 만드는 강사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게요. 예. 거기는 아예 기본 교재 자체가 문제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굉장히 두리뭉실 문제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지 실제 뭘 묻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구체적으로 문제를 자꾸 만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에서 출제하는 건 문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문제를 많이 만들어보면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역의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렇게 포괄적인 종합장적인 서브노트도 만들어 보란 취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하나의 예시로 내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 문제는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요 조항 1번 조항은? 1번 조항은 표준보험약관에 나온 조항이에요. 표준보험약관 중에서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라는 항목에 나와요. 반면에 얘는 어디에 나옵니까? 후유장의 분류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약관과 후유장의 분류표를 넘나드는 서브노트 이런 걸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예시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까지 다. 그렇죠. 그렇게 다 놓고 다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표준보험약관과 후유장의 분류표의 예외조항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서브노트 많이 만들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딴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합격자이면 그렇죠. 예. 이 콩글리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네. 야, 제가 나름대로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만든 얘기인데. 합격자의 밤. 네. 여러분들,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에 대한 강점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여기 강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스테이비를 많이 권하는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참 좋아요. 그쵸? 여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의 밤도 하고 나중에 실무수습 과정도 있고, 그쵸? 그리고 실무수습 과정 저도 물론 강사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실무수습 과정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합격하시고 실무수습 과정도 꼭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에는 강사가 되게 여러 명이 투입돼요. 한두 명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이 투입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여기 오는 게 먼저죠. 여기 오는 게 먼저고. 우선 여러분께 잠깐 제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좀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하시기 전이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담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손해사전을 공부할 때 너무 노프를 크게 잡지 마시고요.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세요. 왜냐?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공부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꼭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많이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진심으로 충고해드리고 싶은 건 7월이 돼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7월이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단지 7월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했으면 7월부터는 전략을 바꾸시면 돼요. 그때는 접던 전략을 바꾸시면 돼요. 그 전략은 그때 가서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알려드릴 테니까. 예.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했냐면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했던 얘기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꽈락은 안 당할 수 있어요. 진심. 손해사정사 시험을 저는 많이 실패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94년도에 제가 공군 17전투비행단 헌병대 기동사격 때 경비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제가 야간 근무를 했어요. 야간 근무 대기실에서 손해사정사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3종 대물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그러고서 전역까지 해서 하고 96년까지 대물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물을 1년에 한 행가는 한 명인가 붙었어요. 뭐, 네 명, 세 명, 뭐, 여섯 명, 이렇게 붙어, 여섯 명 붙으니까, 와, 많이 붙었다, 막 박수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대인으로 바꿉니다.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이 하던 그 해에. 그때 승실돼서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을요. 하필이면 그 시험 보는 날 새벽 4시에 우리나라가 경기가 있었어요. 봐야 되잖아요. 월드컵인데. 그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있죠. 20대 남자들. 네, 축구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저 그 말에 1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자들이 할 일이 많아요. 저도 취미가 엄청 많아요. 그러고도 시험
꾸벅꾸벅 졸면서 선물 받는데 오죽하면 저 깜짝 놀랐던 게 내가 펜을 들고 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 1차 시험은 붙었습니다. 그러고서 그해 2차 시험을 보고 실패를 하고 그 해가 그 해예요. 12장을 써던 해, 98년도. 그래서 붙은 줄 알고 있다가 그때 실망이 커서 포기를 하고 저는 99년에 졸업을 하고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98, 99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IMF 직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서기 하는데 급여가 4월달, 11월달에 30만원밖에 안 나와요. 수당이 하나도 없고 도저히 못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베이를 하다가 3,600명이 들어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공무원 때려치고 손해사정사를 하냐? 그러니까 왜 보험회사 다니냐? 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다 내버립니다. 저 지금 면장만큼 받는데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왜냐? 면장님 저보다 몇십 년 더 오래 하신 분이시죠? 그만큼 저도 급여를 받으니까. 근데 이 손해사정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래서 3,600명 들어가서 2006년도에 저는 손해사정사를 취득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대전에 근무할 때였는데 대전에서 모든 보험사를 통틀어서 현장조사를 다니는 사람 중에 자격증이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많이 스카우트 받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지금 저희 선배님 한 분은 어저께 모 회사에서 잘렸다고 저한테 고민 전화를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오세요. 자리 내드릴 테니까. 예. 좋잖아요. 이런 배짱 튕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자격증이고 저거는 제 몸만 허락한다면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1년 죽었다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되면 많은 분들이 포기한다 그랬죠. 왜일까요? 왜 여름 되면 포기자가 많이 나올까요? 네? 지쳐서? 그렇죠. 휴가예요. 여름 휴가 갖고 싶거든요. 이놈의 손해사정사 시험은 왜 하필이면 8월이야? 그것도 왜 8월 말이야? 그렇죠? 여름 휴가 한창 가야 되는데 좀 일찍이나 보든가. 전 항상 불만이에요. 아니 늦게 보든가 좀 일찍 보든가.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10월 달이었거든요. 손해사정사 시험이. 네? 저도 모르죠. 제가 안 그랬어요. 네.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10월달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자가 좀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포기자가 갑자기 속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월이 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름 휴가 한 번만 안 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해마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에 못 붙어서.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포기하고 제대로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만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서 취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험에 대해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학원을 다니십시오. 왜냐? 이 손해사정사 답안을 쓸 때 용어나 문장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던 용어나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많이 읽기만 해서 실패하는 게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문장이나 용어가 새롭다 보니까 정의를 쓰며 있어서 정확한 정의나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읽으면 이해는 되거든요. 내가 안 써봤으니까 써지지는 못해요. 그러면 거기 내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만 갖고 문장을 어거지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답안지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죠. 채점자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채점자가 그 답안지에 만족을 합니까? 얘가 뭐라 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내 아는 시험 잘 봤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시험 잘 봤어? 근데 떨어져요. 아, 답안지 많이 썼어? 떨어져요. 왜일까요? 네? 아니, 되는데 정확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의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얘기들이 뭐냐? 얘 중요합니다. 얘를 알아두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서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내가 강의한 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 요런 게 이것 때문에 중요하고 이 문장이 중요하구나, 이 말이 중요하구나, 얘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합격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주겠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왜? 저 때문에 떨어졌다면 진짜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나름 그래도 이 업계도 유명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예. 그런 얘기를 꼭 하고 다니는데,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재산보험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산보험 때문에 붙었다고는 못할지언정, 재산보험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보험이 범위가 되게 넓어요. 엄청 넓죠? 과목도 많고, 약관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40점 깔고 갈수 있고, 50점 맞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알려드렸죠? 그세 가지.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꽈락이 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 이제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강의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 PR도 좀 할게요. 예. 저는 1월부터 토요일 날 오후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 재산보험이론 실무, 아니, 저기 재산보험이론과 실무 그 기본 강의를 하거든요. 예, 기본 강의 할때 오시면 저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제가 답안지를 꼭 사드려요. 한 권씩. 왜냐? 그 답안지에다가 서브노트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 박모 교수님은 볼펜을 주더라고요. 예, 저는 그 볼펜보다는 답안지가 낫지 않을까? 왜? 천원더 비싸니까. 1,000원어치도 PR하려고. 네. 저는 그것도 올해 처음 해보는 시도인데요. 왜 그러냐? 제가 평일 강의를 하니까 몇 명이 없죠, 수강생은. 그래서 평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하고는 굉장히 유대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를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노트를 갖고 오는데 노트에 빡빡하게 써요, 서브노트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솔직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답안지를 사주면서 여기다 서브노트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거기선 답처럼 서브노트를 만들어 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 좋더라는 거죠. 효과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 해보셔도 되고, 말씀해 주신 전 사드려요. 그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책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나온 책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책을 쓸때 다른 분들 책을 보고 뺏기는 게 아니라 제가 표준보험 약관이나 약관을 보고 써요. 시중에 판매되는 약관을 보고 써요. 그러니까 놓치는 약관도 많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9월 달에 책을 완성했는데 3월 2일 개정판까지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아니라 이번에 계속 제가 책의 정호표를 다시 낼 거예요. 근데 정호표를 낼때 제가 책으로 낼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답안 작성법이나 이런 책을 별도로 해서 제 책을 만약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정호표라든지 개정된 내용들은 별도로 나중에 학원에서 제공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제 광고, 제 PR로서 그렇게 나중에 제공될 거니까 그제 책을 사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예,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다, 그렇죠? 제가 좀 일찍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네. 또 여러분 날씨 춥다고 제가 말도 되게 빨리 했어요. 왜냐? 작년에도 제가 이 강의를 5월 20일 날 했었는데 올해구나. 그때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말 빨리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 되게 빨리 했어요. 왜? 여러분 2배속으로 안 돌려봐도 되시게. 또 하나,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보내드리려고. 해지면 춥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학원에서 혼날지도 몰라요. 3시간 해야 되는데 왜안 채웠냐고. 네, 어쨌든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끝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왜냐? 아프면 공부 못 해요. 그럼 그보다 또 손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일찍 끝난 것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디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하셔서 요날 요 앞에 있는 호텔에서 제가 지금보다 좀더 화려한 넥타이에 좀 화려한 양복을 입고 막 떠들 때 여러분들 같이 와서 큰 박수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